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이번 영상은 저의 40번 핑크 마녀 10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이, 구독자님들, 핑크 마녀 수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서두르시고, 예, 이, 그, 메뉴, 이 아이가 없으면, 예, 그, 아유, 없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머 세상에, 여기가 감춰졌어요? 그려요? 자, 핑크 마녀, 40번째, 핑크 마녀 10종, 그리고 맨 밑에 유튜브 나는 농부다 282회 출연. 한국 농업방송에서 촬영해 갔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다 편집해서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조회 처음 봐요. 나는 농부다 282회 출연했고 7일 전에 방영했는데 아이고 26,000조에. 아유 세상에 나 너무 좋아요. 자, 구독자님들 예 맞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나는 농부다 282회 이렇게 치면 내가 나옵니다. 평소에 다육이 농장에 저 혼자 이제 놀고 있으니 누가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방송국에 와서 나를 찍어가서 유튜브까지 실시간 내주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때 나왔던 레드베리 이그 모듬 세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핑크 마녀는 사실 저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나 수량이 딱몇 개밖에 없어요. 예. 저희 그 영상을 안 찍으니까 또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 있냐 없냐. 자, 핑크 마녀 현재 우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10종 세트니까 자, 제가 이 부케는 혹시 적심 원하시면 적심 해달라 하셔요. 제가 적심군생이 현재 6만 원대 판매하는 부케가 굉장히 당연히 입장은 짧아졌지요. 입장은 짧아졌고 색감은 진해졌고 보라는 더해졌고 자 현재 매장에서는 요 아이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르반이라고 아이고 나는 참이 아이 멋져요. 자 보라색이 속 입장 보세요. 그리고 코끝은 보세요. 아유 우리 다육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제 보시고 입장 보시고 코끝 보시고 자 아이고 세상에 야. 이 아이 이름이 카르반입니다. 카르반. 딱 수량이 많지 않은 세트입니다. 자, 카르반도 수량이 많지 않고, 또 핑크 마녀도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스그린은 그 제가 19년도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농장 사장님께서.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그 다육이농가에서 많이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는 것 같아요. 아이시그린은 우리 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가 많죠. 자, 요 아이요. 이쁘다. 시시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가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굳혀봐라 얼마나 이쁜지 소개했습니다. 외두요? 아이고, 2두짜리 얼마예요? 우리 매장에 현재 만 원입니다. 현재 만 원. 자, 핑크 마녀하고 시시밍 두 개만 해도 22,000원. 이쁘다. 시시밍이에요. 7.5cm 포트. 오늘은 다 7.5cm 포트입니다. 그리고 저이 엑시타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손톱 봐, 손톱 봐.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보고. 받았을 때 이렇게 애게 이러고 야야야야야 그려 이 맛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맛에 엑시타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레드벨. 아이고 그 나는 농부다 영상 보면 레드벨 레드벨 하죠. 내가 적심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아이 레드벨이 현재 우리 매장에서 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다른 만 원짜리 세 개면 다섯 개면 5만 원이잖아요. 그래요. 다른 메뉴가 조금 아쉬워도 다섯 개를 정가에 주고 나머지 다섯 개를 서비스 받았다. 그리고 또뭘 서비스 줘요?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흑 서비스 줍니다. 택배비는 내가 뭅니다. 10만 원짜리 짝대기하고 5만 원입니다. 50% 대박 할인입니다. 자, 레드벨 이렇게 제가 적심해서 어떻게까지 키워서 파냐? 이게 우리 현재 매장에서
기가 막히다, 그죠? 자,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견본, 내가 품은 아이를 보여주니 받아보니, 아이 속상하지. 지는 그렇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왜 이거 보냈어?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나처럼 한 4년 5년 해봐요. 그죠? 4년 5년만 되면 이쁜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름에 물 빠진다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묵은 아이가 물이 훨씬 더 빨리 듭니다. 이 아이가 레드베리예요. 우리 매장에서 현재 5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구독자님 이 아이만 내가 밥수저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아니 됩니다. 받는 아이는 이 아이. 아이, 그럼 10개 5만 원하고 하나 5만 원하고 어떻게 갖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 루미네스는 보랏빛이죠? 야, 오늘 이쁘네. 밤에 찍기 잘했네, 영상. 낮에는 그저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루미네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짠짠짠짠짠짠짠. 포트는 다 7.5cm고, 네, 7.5cm예요. 자, 이뻐요? 이뻐요? 어머, 세상에, 이뻐요? 그려요. 아까 꽃자주색하고는 또 다른 보라 색상이죠? 요 아이는 루미네스입니다.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신상. 아무도 없어요. 10종짜리 하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 저거 겹치는데. 아이고, 나 저거 본적 있는데. 아이고, 나 저거 실패한 적 있는데. 아이고. 자, 8종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요 아이 어떠우? 파냐고요?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자, 요 아이는 제가 요보다, 지금 소개하는 아이보다 더 적은 아이를 5년 키웠습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 왜 두잖아요? 어메, 세상에, 시간이 지나니 자연자구가 여기서 뿡, 저기서 뿡 나오더라고요. 꽃 피면 얼마나 이뻐요? 꽃도 오래 갑니다. 그러나 냄새는, 그저 향기로운 냄새는 조금 아닙니다. 아유, 솔직히 말해야지. 자, 모건 뷰티. 자, 그 다음에 흑장미 젤리. 아유, 참, 오늘은 구성 자체가 이런다. 아유, 조금 쓸만하면 수량이 없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흑장미 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40번 핑크 마녀 10종 세트.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찍었어요. 요렇게 받고 수량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 핑크 마녀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자, 쑥쑥이는 요런 재료. 이렇게 말해요. 재료는 어디나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단, 황금 비율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에서 우리 애기 아빠가 나는 흑사장이다. 흙을 얼마나 잘 비비는지 아느냐 하셨죠? 아, 이거 황금 비율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 어떻게 다육이를 잘 키워, 기가 막히게 잘 키워요? 이, 봐봐. 로라클론, 온슬로우. 맞죠? 맞죠?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키우는 황금 비율의 쑥쑥이를 제가 2kg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택배는 내가 부담합니다. 구독자님이 돈안 낸다고 무임승차할 순 없어요. 예, 맞아요. 제가 택배비도 내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종 핑크 마녀, 5만원에, 10만원짜리 5만원에, 아이고, 개당 5천원 안 돼. 왜냐면, 쑥쑥이하고 무료 택배까지 하면 5만원이 안 됩니다. 아이, 그려요. 얼른 계산하면 5천원이에요. 아이고, 참. 얼른 계산하면 5천원인데요. 꼼꼼히 계산하면 5천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당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만원에 되겠짜리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보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